폼 스포츠 스포츠 일반 전국 중고등 분홍구 스토브리그 대전서 개막. 서지원 기자 승인 2019.01, 2716 대 13 댓글 0 전국 중고등 분홍구 스토브리그가 지난 25일 개막해 5일 간대전중학교와 대전고등 학교에서 열린다.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신홍구협회가 주관하느니 번스토브리그는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 등 전국 20개 팀 선수 단이 참가해 훈련 성과를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팀 강기량을 겨룬다. 이번 대회는 2018년 협회장기 전국대회 우승팀인 울산무룡 고와 2018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농구대회 우승팀인 안양옥의 중이참 가해대전고, 대전중과격돌 할 예정이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시관계좌는 이번 대회는 2019대 전방문의회를 맞아 개최되는 신규 대회로 대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제 고는 물론 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. 고 말했다. 스토브리그의 경기 방식은 이 개부로 난 어플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며 40여 회 경기를 치르게 된다. 서 지원 기자 JIWON41@ggilbo.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 일부 무단 전제 및재 배포 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지원 기자 다른 기사